이거 이게 위에 있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 진짜 엄청 터졌네.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표본을 해서 좀 전시를 해놨었는데 갑자기 이게 충격 하나 주니까 여기 이거랑 이거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제가 이 친구 정체를 이왕 이렇게 된거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여기 설마 여기 있는 거까지 그러진 않겠지? 지금 농장이거든요. 오, 다행이다. 좀 괜찮은데? 아, 제가 순간 여름에 조금 바빠가지고 순간 잊고 있었습니다. 헐, 헐. 큰일 났다. 와,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해놓은 건데. 와! 와, 이거 뭐야? 그 타노스 왔다 갔어? 뭔데, 이거? 자, 여러분들, 제가 표본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게 방심을 하면은 꼭 이러더라고요. 특히 이 권연벌레, 이 좀비벌레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들은요, 여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조금 방심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여기 보면은, 와, 이거 보세요. 만지는 거다 바스러지죠? 이거는 이제. 야, 이제 표본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지금 물장군을 다 뜯어먹고 탈피를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또 이곳저곳에, 산란을 하고 이게 성충 껍질이거든요? 얘네들이 2에서 4mm 정도 돼요, 성충이 됐을 때. 네, 이렇게 사체가 있는 거 봐서는 또 다른 친구들한테 분명하게 산란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 권연벌레를 제가 이제 방지를 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나프탈렌이 있으면은 번식을 못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나프탈렌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소관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좀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좀 낡은 책이나 아니면 뭐 속옷 같은 거나 뭐 양말 같은 게 장롱 밑에 박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갉아먹으면서 또 번식을 하고 집에서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한지한 3, 4년 됐는데 나프탈렌을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프탈렌이 아직 안에 많아요. 와, 큰일 났습니다. 이 유지매미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와, 총총 비었어. 뭐야, 이거. 아,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 정갈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어우, 이 친구는 그나마 조금 몸이 단단해서 털어내고 이렇게 다시 전시해도 될것 같은 생각인데, 아까처럼 이제 물장군 이런 것처럼 다 바스러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감염이 된것 같고, 참혹하네요, 진짜. 근데 얘네들이 되게 독특한 게 전염하거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옮겨가는 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고 하나하나 얘네가 옮겨가는 걸 굉장히 잘해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상태에서 우선은 싹 청소를 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표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알이나 이런 것들 애벌레들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와, 그나마 지금 이 유지맨이 이 친구는 그나마 조금 괜찮네요. 그래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와, 있네. 뭐야? 아! 와, 여기 있었어. 야, 뭐야, 얘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권연벌레 유충이에요. 지금 나왔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나프탈렌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만요. 야, 이것도 정성들이 한 건데. 안타깝게 됐어요. 아이고. 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벌레들이 아직도 이 겨울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뭐 이렇게 된거 먹이로 써야겠죠? 불개미한테 이따 갈 거다. 너 기다려라. 물론 이렇게 자연에 있는 친구들은 자연에서는 뭐 나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갉아먹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또는 자신들에게 해놓은 이런 표본들이나 드라이플라워나 이게 뭐 오래된 책이나 뭐 입을 옷뭐 이런 거에서 생기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생기면은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하나만 뜯어볼게요.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겉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부셔볼게요. 어, 뭐야? 어? 와, 또 차 있다 얘도. 와, 얘는 또 심지어 또 살아 움직이네. 야, 너도 먹이다. 여기 있네요. 여기 살아 있네. 뭐 이 친구들은 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는데, 이걸 보면은 뭐 근질근질거리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직접 눈으로 직접 찾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이제 왕청 사냥벌이에요. 이 권연벌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리지 않나 봐요. 와, 여기 보면은 가루가 있어가지고 다 갉아먹었어요. 야, 이거 먹을 게 뭐가 있냐. 먹을 게 없어도 먹는구나. 와, 여기 있네. 여러분들,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한 마리가 털썩 붙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정갈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살려뒀다가는, 아, 여기도 파먹혔네. 야, 정갈 소간이 그냥 다 파먹혀서 그냥 시큰으로 가득합니다, 그냥. 와, 결국 정갈도 키친질이 이렇게 두텁고 단단한데도 뚫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있죠? 아, 이거 정갈 표본도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해준 건데. 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육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가루들. 이 친구는 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루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은 웬만해서 지금 다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먹이가 된 거죠. 특히 이렇게 딱 이렇게 허물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이면은 늦었다고 보시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관리가 아무리 잘해도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저는 조금 바빠가지고 신경을 진짜 못 쓴 제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뜩이나 바쁘신 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 아예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영상을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파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해도 이 코카사스 머리 쪽이나 이런 데 봐서는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다시 살리려면은 살리고 싶은 것들은 다시 뜨거운 물에 넣거나 진짜 뜨거운 데 넣었다가 얼렸다가 뜨거운 데 넣었다가 얼렸다가 반복을 해서 권연벌레를 또는 수시렁이를 다 죽여야 됩니다. 야, 이거는 늦었어요. 여기 표본 상자는 선물 받은 게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다 빼야 돼요, 다. 이 뮤엘러리. 야, 얘는. 내 마음도 같이 부서진다, 진짜.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살려서 다시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안에 움직이고 있죠?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여기 엉덩이가 뚫려서 털렸네요. 그나마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런 정도면은 다시 이제 그대로 두면 티는 안 나거든요.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야겠어요, 이거는. 자, 그래도 이 사육장은 그나마 좀 빠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정도면 양호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겁니다. 여기도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왔죠. 근데 이거 말고 우선 요거는 진짜 거의 80% 이상이 끝났는데 요거는 제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은 하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한 통당.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이런 거는, 와, 이거 완전 난리 났구만. 아마 이 친구들 영양식으로는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일반 책보다 더 좋을 겁니다. 아, 이게 나오네요. 불개미한테 아주 좋겠구만. 너희 딱 걸렸다, 진짜 오늘. 자, 여러분들 보셨죠? 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구석구석에 뭐 박혀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잘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많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했고요. 뭐 이 친구들 좀 있는데 이거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투입을 했고요. 아마 맛있는 단백질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새생. 뭐야, 야. 관심 없냐? 얘들아. 얘들아. 야, 대신 조금 해주면 안 되니? 얘들아.